길게 야스퍼스 편안하게 해결합니다. 정말 피켓치기 포크샷 코너 진입 올라갑니다. 연속 득점. 네. 정확하게 내려오죠. 네. 3연속 득점. 강인환 선수는 어느 정도 야스퍼스 선수를 견제를 했지만은 정확한 난구 플레이에 의한 지금 현재 다득점. 이런 경우에는 강인환 선수 입장에서는 야스퍼스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소유시키고 3등과 4등을 압박을 줄 수 있는 다득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안으로 길게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정확합니다. 연속 4득점. 야스퍼스 다운 공격이 후반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으로 돌려치기만큼은 이적구와 레일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맞거든요. 야스퍼스 선수 개인적으로 무슨 안으로 돌려치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비껴치기. 계속해서 이적구를 향해서 곧게 곧게 나아갑니다. 연속 5득점. 당구를 하는 선수들조차도 정말 감탄하는 플레이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5득점 하는 가운데 길게 세워치기 3개 그리고 비껴치기 2개. 10단 배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공들이 너무 쉽게 보였던 야스퍼스의 득점이었고요. 아까 돌리기. 또 세워서 갔어요. 이번에도 전매 특허 야스퍼스 들어갑니다. 연속 6득점. 2득점을 통해서 이제는 100점 고지에 올라섭니다. 충분히 바깥 돌리기도 가능한 배치거든요. 안으로 포크샷. 완전히 흐름을 탄 야스퍼스. 하이런 6점. 10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섰습니다. 옆으로 짧게. 이 공까지도 정확하군요. 연속 7득점. 지금까지 4회 대회 치르면서 100점 고지에 먼저 입성한 선수가 떨어진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야스퍼스. 득점이 된다면은 또 한 번의 포지션 플레이 코너 이뤄집니다. 타고 올라옵니다. 8연속 득점. 마치 당구 기계 같은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죠. 연속 9득점. 자, 야스퍼스가 멀찌감치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강인원 선수에게는 조금 반가운 이야기인데 9득점한 가운데 10분을 소유시켰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 25분. 자네티 선수와 산체스 선수에게는 많은 기회가 없습니다. 강하게 끌어서 옆돌리기 마지막. 이번에도 득점. 하이런 10점째.
야스퍼스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 선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상대 선수의 공격 와중에 제가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은 속절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야스퍼스의 장타 행진입니다. 계속 완벽한 포지션을 이뤄낼 수 있는 피치가 계속 오거든요. 아, 하이런 몇 점까지 갈까요? 네.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으로 갔어요. 안으로 갑니다. 직접 맞아야 하는 공 같은데 올라오면서 들어갔어요. 네. 해결합니다. 역시 야스퍼스 선수의 안으로 돌려치기는 아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 피켓치기로 갈 걸 예상했지만은 본인의 정립된 안으로 길게 했습니다. 자, 드디어 야스퍼스의 공격이 끝이 납니다. 하이런 12점. 본인의 점수를 118점까지 끌어올리고 여유 있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있습니다.